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이 마련됐습니다. GKL 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조성된 장난감 도서관 단짝궁은 지역주민 누구나 연회비와 상용료를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관식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한국수력원자력구리원자력본부가 원전시설 방호 임무를 담당하는 육군 53사단 소속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징병들을 위해 1,200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이 제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로를 태극 물결이 넘실거리는 거리로 조성합니다. 태극기 천여기가 중구민의 날인 9월 1일까지 개양됩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오는 13일 오후 3시 토요신명 행복한 국악나무에 국립민속국악원을 초청하여 교류공연을 펼칩니다. 공연은 기악합주로 연주되는 육자배기를 비롯해 삼도설장구, 산조삼중주 등 7작품이 선보입니다. 부산관광공사가 연기자 이준을 부산관광공사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관광공사는 이준의 해외 진출 추진에 발맞춰 부산을 국내외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중구청이 중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짠맛 미각 테스트를 실시하고 나트륨 섭취에 대한 영양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CJ 헬로비전 부산 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일상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